예,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은 어땠어요? 괜찮았죠? 네. 하는 거 괜찮았죠? 네. 편하죠? 네. 저는 좀 어떤 것 같아요?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. 추진력이 강하잖아요. 저요? 네. 왜 갑자기 왜 인상이 있어요? 추진력이 강하고 한번 이거를 잡았다 그러면 본인도 안 나요. 하나를 물면은 거기에 무조건 올인해요. 어떤 때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서도 그 추진력에서 회사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. 본인의 이미지 참 깨끗하고 좋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참 편하게 대해주는, 부담 갖게 안 해요. 올해 혹시 승진은 없어요? 저요? 응. 전 모르죠. 승진은 약간 보이나요? 네. 승진되면 선생님한테 인터뷰에서 하나 사서 어떤 거 조심해야 될, 제가 뭐 조심해야 될 건 있을까요? 크게 그렇게 조심할 건 없는데 본인도 촉이 빨라요. 네. 느리진 않아요. 아, 요거는 내가 한 번 정도 뒤로 물러나도 될 것 같다 그럴 때는 조금 뒤로 물러나시고 추진할 때는 과감하게 추진을 하세요. 그러면 돼요. 맨 처음에 제가 영상 찍을 때 되게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걸 다 없애주시잖아. 그러니까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셔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? 너무 편하셔서? 그런 거 아니에요? 앞으로 좀 탄탄대로 좀 그럴 수 있을까요? 누구? 저요. 컸죠? 본인은 추진력 빼면은 거의 시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. 응. 여자친구는 있어요? 아니, 저 여자친구는 지금 여자친구는 없어요. 네. 만나고 싶은 저기도 안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만나면 내가 이 일 하는데 좀 아직까지는 그냥 솔로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. 네, 맞아요. 맞아요. 제가 잘 봤나요? 네, 맞아요. 네, 맞습니다, 진짜. 저한테 생년월일도 안 넣으시고 저는 그러니까요.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냥 어떻게 기타 봐주세요? 아니, 그냥 일러주시는 대로. 그러고 내가 영어로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.